연결성, 인공지능 시대라는 용어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과 함께 미래 사회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양상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이제 사회는 온택트가 익숙해지면서 효율성과 편리성을 체감하게 되는 뉴노멀이 되어 오히려 기존 대면 회의가 불편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와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 격차의 문제, 돌봄의 문제,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성 함양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하여 교육 기회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근대식 학교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근대식 학교 제도는 2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대량 생산 체제인 공장과 닮았습니다. 한마디로 대량 교육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현지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매우 성공적인 시스템이지만 개별 학생에게 학습의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교육 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연령과 평균 수준에 따라 내용과 속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지향하는 교육의 방식은 소수의 성공한 학생과 다수의 실패한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는 벤자민 블룸이 제시한 1대1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자원의 한계로 1대1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보조교사 시스템이 도움을 받아 교수자가 수업 설계, 교수, 학습, 평가, 기록, 피드백의 전 과정에서 개별화된 수업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은 학생 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학습, 즉 맞춤형 개별화 학습을 적은 비용으로 구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듀테크 산업 분야에서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시스템은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성공할 때까지 학습을 지원해 줍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은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인간 교사가 하이테크를 활용하여 창의적 교육 성과를 이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창의적 교육은 교사의 주도로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교사와 함께하는 하이터치 교육,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하이테크 교육의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테크로 성취하기 어려운 개별 학생의 동기화, 협업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등의 미래 인재의 역량, 즉 소프트 스킬을 길러주는 역할은 역시 교사 주도의 하이터치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모든 학생이 본인의 꿈을 구현할 수 있는 1대1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AI 기반의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환경과 함께 학생 1인당 1 디바이스를 쓸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학은 갑자기 비대면 환경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비대면 강의에 부정적인 교수였습니다. 대면 강의가 주는 현장감이나 적당한 흥분이 도무지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신문 칼럼을 통해서 불만을 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내 학기를 마치면서 제 생각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강의 만족도가 대면 강의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아직 대면 강의가 가진 고유의 장점은 못 살리지만 편의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강좌의 규모를 강의실 크기에 제한받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은 느긋하게 진행되던 온라인 교육을 순식간에 10년쯤 앞당겨 놓았습니다. 물리적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언급길에 저희 교육계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적응해야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비대면 강의나 회의의 편의성, 그런 장점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팬데믹에서 벗어나더라도 아마 옛날로 돌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교육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 교육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교육의 중간 비용이 감소할 겁니다. 학교나 학원 같은 물리적 공간을 유지하고 그 공간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교육의 중간 비용이 감소하면 교육의 접근 비용이 낮아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접근성은 높아집니다. 교육의 민주화가 앞당겨지는 거죠. 강의실의 크기에 연동되던 강좌의 정원 제한이 필요 없어서 강좌의 크기가 급격히 커질 겁니다. 결국에는 온라인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리 선호가 높지 않은 대학들은 학생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겁니다. 이런 대학 중에 일부는 실험적인 교육 체계를 선보이고 이들 중 몇몇 대학은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공교육 부분에서 개인에 맞춘 첨단 최적화 기술의 개입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첨단 기술을 업으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자체가 탑다운 방식으로 정의되었고 이런 환경에서 권위가 나왔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그 정의 역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어떤 개념이나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변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기술과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와 현상을 관찰한 후에 개념이 형성되는 귀납적 방식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연역적이고 탑다운 방식인 교육체제로부터 바텀업이면서도 데이터 중심의 교육체계로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말하자면 좀 더 땅에 발을 굳게 디디게 될 겁니다. 교육은 이제 다운로드해서 인스톨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개발에 암묵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AI 기술의 대표적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리드와 같은 AI 기반 교육 유니콘만 봐도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빅데이터와 AI 기법을 이용해서 개인에 맞춘 학습 경로를 디자인한다거나 가장 어울리는 강사와 매칭을 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많은 유니콘들이 교육 분야에서 출현할 겁니다. 이제는 지식, 기술의 많은 부분이 오픈소스로 제공됩니다. 제가 유학을 갔던 3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과학기술이 많이 뒤떨어져 있어서 기술 논문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논문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프로그램까지도
오픈소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개발 협력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일 겁니다. 향후에 개발 도상국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장비, 라이선스 사용을 지원한다면 지식 접근성이 증진되어서 보다 효율적인 개발 협력이 이루어질 겁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한국이나 선진국의 컴퓨팅 자원을 원격으로 접근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식을 배우고 창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눈앞에 있습니다.